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로빠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그남이란 채널을 만들었다가 쫄딱 망하고 여로빠라는 닉네임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자취 생활이 12년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사는 남자가 어떻게 사는지 저의 집 공개를 첫 번째로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저희 집에 들어오면 가장 처음으로 보이는 공간이 바로 신발장입니다. 여로빠가 얼마나 또 신발을 좋아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릴 텐데요. 신발이 뭐 비싼 것도 있고 뭐 좋은 신발 뭐 들어와가지고 이제 운동화 보는 재미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열면은 또 여러 가지 운동화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통 안 신는 것들을 넣어놨죠? 네. 먼지가 굉장히 많네요. 제 군화 있네요. 예, 예비군 갈 때 가끔 꺼내는데 아직 참고로 예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죠? 그거는 비공개 여러분들 상상 속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장 위에는 또 여러 가지 제가 좋아하는 또 브랜드들과 여기저기 저 사온 것들 기념품들이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또 토이스토리를 좋아해요. 굉장히 오래된 이거 또 먼지가 쌓여있죠. 먼지 정리는 저도 12년 살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닦아가면서 또 위에도 또 제가 좋아하는 도라에몽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오타쿠 아닌가요? 아, 이 정도면 오타쿠 아닙니다. 아, 이거 굉장히 제가 아끼는 거예요. 이거 베어브릭 스타워즈. 아, 제가 굉장히 아끼는 거고. 아, 그리고 이거 페브리즈. 남자 혼자 사면은 페브리즈가 이렇게 두 가지 정도 구비해 줘야지 또 몸에서 또 향기, 향기 나는 남자. 이거 또 책도 있네요. 나는 돈이 없이도 경매를 한다. 책이 엄청 깨끗하네요. 네, 펼치지 않았다는 거죠. 아, 이거 제가 좀 아끼는 책들이 있네요. 또 제가 존경하는 인물들, 또 마이클 잭슨과 로버트 드니로 또 책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펼치자마자 이렇게 이렇게 있지. 네, 자 오시면은 여기 또 제가 식사를 하는 또 테이블입니다. 저의 최애 과자인 오징어칩 그리고 또 버터 와플이 항상 구비되어 있죠. 여기 보면 또 곰돌이 젤리 통으로 사다 놓고 먹고 있습니다. 이런 건 뭐죠? 이게 강다니엘, 요새 인기 많은 강다니엘 위에. 죄송합니다. 던지는 게 아닌데 이게 강다니엘 님 사진이 또 있네요. 이게 또 저의 또 자취 12년 또 요리왕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방 공개를 할 텐데요. 이 냉장고 1년 전에 새로 구매한 냉장고입니다. 누가 손님이 오거나 친구들이 왔을 때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평소 때는 냉장고가 비어있다는 거 그 점을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너무 초라합니다. 2018년 12월 18일까지네요. 예. 버리는 걸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코카콜라, 뭐 커피. 아, 이거 맥주는 제가 술을 못해요. 그래서 친구들 오면 주려고 이렇게 술을 해놨고 여기 또 맥주가 또 있네요. 손님 접대를 제가 잘하는 편입니다. 제가 또 친구들이 많이 놀러오기 때문에. 아,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엄청난 레시피입니다. 이게 제가 15년 전부터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건데 닭볶음탕 레시피예요. 이기 때문에 이걸로 거의 만들거든요. 주방은 간단합니다. 자 보시면 일단 이게 고장 났어요. 예, 네. 이게 고장 나서 예 네, 주로 이거를 받침으로 쓰시나 봐요. 네, 받침으로 쓰고 있고 설거지를 제가 못했네요. 예, 네, 못해가지고 이거는 얼마 전에 먹었던 페리카나. 예, 다 먹었네요. 예, 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옷, 남자는 또 옷이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옷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단 제가 뭐 좋아하는 모자들로 걸려 있어요. 일단 예전에 모자를 많이 썼는데 머리가 빠지는 것 같아서 정리가 굉장히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굉장히 추워가지고 롱패딩 한 두세 개씩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것도 패딩. 자, 보시면 여기 또 제가 좋아하는 신발들 이렇게 박스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게 또 돈 떨어지면 팔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박스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굉장히 또 이게 제가 LG 트윈스 팬입니다. 유광 잠바. 보시면 이렇게 LG 트윈스 유니폼도 이렇게 있는데 봉준건 선수 은퇴했죠. 자, 이번에는 저의 안락한 침실을 공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본풍이죠? 들어오세요. 자, 먼저 혼자 사는 남자 화장대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장대
이케아에서 옛날에 산 건데 아주 굉장히 이뻐요. 짱짱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뭐 여러 가지 자, 보시면 제가 또 스킨 로션은 여기 요거 사용합니다. 제 피부가 딱히 저기 썩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쓰면 저처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이걸 써서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사는 남자는 운동이 굉장히 필수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운동 이렇게 요가 매트인데 지금 깐지 이거 사고 나서 안 깐지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 보통 여기서 씻고 나와가지고 거울 보면서 머리 감기고 그리고 머리 감기고 머리 감기고 몸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리고 이러고 하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들 향기 침신이 향기가 나야 돼.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키면은 또 향기가 나는 또 캔들이 있습니다. 침실 옆에서 또 컴퓨터를 이렇게 합니다. 미니 가습기도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컴퓨터를 하다 피곤하면 바로 이렇게 해서 침실에서 침실에 뭐가 들었는데 넌 여기 아 이제 저희 집 강아지 용감이가 있네요. 예, 용감이라고요. 예, 제가 키우는 멍멍인데 이게 밖에서 안 자. 이게 고급스러워가지고 이불 안에서 침대 위에서밖에 안 자요. 자, 여기 거실이에요. 거실입니다. 여기 보면은 용감이 마약 방석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안 자요. 침대에서만 자기 때문에 얘도 보통 여기서 소파에서 TV를 보거나 누워서 자거나 보통 이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저희 집을 한번 낱낱이 보여드리도록이 아니고 낱낱이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유튜브 채널 여로빠 많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댓글로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좋아요와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야지 재밌는 또 컨텐츠도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여로빠였고요. 앞으로도 많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